지금 불행하다고요? 행복의 기준은 감사함이었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할 게 뭐 있어요? 친구보다 외모 못생기고 집안도 가난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. 거꾸로 말해볼까? 네가 지금 요 자리에 앉으기까지 네 자신이 만든 게 뭐 있냐? 머리 네가 깎았냐? 이발소 미용실 오빠도 언니가 깎아줬잖아. 안경 네가 만들었냐? 컨택트 렌즈 네가 만들었냐? 스마트폰 네가 100만 원, 선생님 돈 주고 샀잖아요. 네한테 씨발 100억 줄 테니까 만들어보라고. 휴대폰 칩 하나 네 혼자 만들면 수억 년 걸릴 거야. 어디 이거 네가 만들었냐? 선생님 저 이 5만 원 주고 샀는데요. 5만 원 아예 50만 원 줄 때 그것까지 만들어 봐봐. 못 만들잖아. 네 자신이 맞는 건 하나도 없다고 따져보니까 신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손에 속